사과하실래요? 싫은데. 선생님, 사과를 하려네요? 한 대 더 터지기 전에 가! 너도 곧장 네 방으로 기어들어가. 그 술 냄새 맡으면 네 엄마 아마 기절을 할 거다. 숨이 막혀서. 멀쩡한 나도 그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나. 아니 진짜! 아 선생님 그럼 못 써요! 자기 자식한테 구역질이 뭐야? 자. 따님도 아파요. 오늘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. 그래서 약 대신 술 마셨어요. 그 술 마신 게 아니라 약을 먹은 겁니다. 좀 사랑해 주세요, 따님. 아버님, 이쁘잖아요, 따님. 이건 뭐야? 지금 뭘 했다고 아파? 이 미친놈, 내가 왜 네 아버지야? 생긴 건 거지같이 생겨가지고. 아저씨. 네. 왜 그러세요? 자꾸 쫓아다니면 나 아저씨 애인한테 일러 바쳐요. 가세요. 많이 아팠죠? 얼굴. 네. 누가 맞아달래요? 안녕히 계세요. 고마워요. 오늘 친구가 돼줘서. 그리고 아빠랑 싸워줘서요.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아. 그대 모습 멈춰두기만 했던 아픔. 우리 정경 알아요? 정경? 주변이 다 남자냐, 정경. 나를 힘들게 해. 안녕히 미소만을 남겨. 그렇게 정경. 내겨줄 이름이 왜 저래? 경.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의 기억들. 수 없는 마음에 남겨진 말들이 내게 약속해줘. 나 모르게 울지 않기를 이젠 준비할게. 난 괜찮아. 영원히 너만을 위한 사랑.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었다고 말할 거야. 욕실 문 열어요. 왜 안 하던 짓을 해요? 신경 쓰이게. 어, 깼어? 아까 먹은 갈비가 얹혔나? 배가 아파서 그래. 경이 내 딸 맞지? 내 딸인데 왜 이렇게 미울까? 강인 안 그런데.
왜 자꾸 쫓아와요? 너 왜 뛰어가? 출근 시간 늦어서요. 뭐? 너 금자 어디서 났어? 이게 그렇게 갖고 싶었어요? 에휴. 일로 와요, 일로 와. 응. 실례. 안 어울린다. 안 샀으면 해. 형. 미안해요. 내가 미안하지. 어? 내가 가르쳤잖아, 너. 알았어! 신경 쓸게, 사는 거. 안녕하세요. 먹어. 고맙지? 네. 근데 왜... 야! 이 지하 계단 밑으로 내려오지 마. 언니, 이거 주셨어, 우리 먹으라고. 이거 네가 갖고 온 거 아니지? 뭐? 여기 있던 거 지난번에도 네가 훔쳐갔지? 지금도 훔쳐가려고 그러다 걸렸지? 귀신 같은 년. 도둑부부구만 저것들. 야, 그거 고복수가 네 돈 훔친 게 미안해서 준 거니까 잘 처먹어라. 장난 그만하고 창고에 가서 와이어 좀 갖고 와요. 하네스 두 개 하고. 예. 복수신 당기줄 좀 잡아봐요. 저쪽이에요, 저쪽. 아니 와이어 갖고 오라니까 하네스하고. 이 중에 없나요? 없잖아요. 네. 스턴트 해봤다 그러지 않았나? 뭐 하는 거야 지금? 예? 줄 잡으려고. 괜찮아요? 형! 예. 형! 괜찮아? 요즘 공연하자는 말이 없다. 나 때문이지 뭐! 아니, 알아. 여보세요? 지금 메일 좀 열어봐. 아, 급하다, 정경. 그, 30분만 쉬자. 어디 가? 어디서 배웠는지 스턴트 기본이 안 돼 있네, 두 사람. 저기도 하나 더 있으니까 꼭 하나 갖고. 네. 아, 저 이걸로 뭐 하라는 거죠, 선생님? 책이잖아. 아, 진짜 이거 봐야 되나 봐. 그런 줄 알았으면 이거 안 했지. 몸만 쓰면 되는 줄 알았지. 위험한 직업 보니까 돈도 한 번에 왕창 벌겠다 했지, 내가. 뽀다구 나와서 한 거 아니야? 애야, 내가 실속도 없이 일하게. 너 죽기 전에 이거 해석이나 다 하겠냐? 스턴트는 못하겠다. 흥민해! 왜 그래 우울하게!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? 갔다 올게. 끝인가? 네. 이게 200만 원짜린가? 마음에 안 드세요.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. 돈 200에 맞는 걸 그냥 버리는 거야, 니들아? 아, 이거야 돈 벌자고 날림으로 만든 거니까 그렇죠. 형! 원래 곡 하나 만들자면 만들었다 버리고 그래요.
원래 그래요. 싫으면 말든가. 우리 돈 안 벌어도 돼요. 맞아. 쟨 낯술 먹은 거야? 쟤도 밴드야? 밴드네요. 어쩔래요? 한심하다. 경희 누나 곧 오는데. 템만 받아도 되는 걸 내가 어떤지 일부러 와봤어. 젊은 것들이 창고에 처박혀서 얼굴 허옇게 떠가지고. 아이고 진짜 무슨 중고차 팔면서 로고송이야. 광고비 날리지 말고 고장난 차 사기쳐서 팔지나 마요. 에? 어, 오빠 잘 찾아왔네. 저 자식 마음에 든다. 응? 로고송도 좋다. 야시시한 게. 창고에 갇혀서도 깡은 있어야지. 야! 너 우리 경이랑 결혼해라. 응? 간다. 야, 쟤가 더 터프해? 아니면 내가 더 터프해? 돈이다. 야, 아무튼 말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? 집에서 들어보면 되지. 야, 연습실 좀 청소 좀 해라. 난지도냐? 여기 사셔? 여기 산다. 죄송해요. 아. 아. 왜 그래? 어? 아, 미키야. 어머, 병원 가야겠다. 차 좀. 어. 아, 땀 좀 봐. 일로 와. 특별히 뭐 찾는 사정 있으세요? 사실 어떻게 제일 좋은 사정이에요? 제일 비싼 게 제일 좋겠죠 뭐. 그럼 이거 주세요. 예. 냉장염이래요. 지금 곧장 수술 들어가요. 안 돼! 왜요? 벤트 생기잖아! 꼴값하네. 그럼 배 터져서 죽을래? 어, 너 좀 가! 나 가면 수술비는 누가 내냐? 야, 우리 복수한테 전화 좀 해줘. 내 핸드폰 검색해서 오빠 눌러온대. 아, 벤트 생기면 알아서 해야지. 아. 골 때린다, 쟤. 오빠 저 여자 어떻게 하죠? 우리 광고 모델? 아, 안 돼! 이 양아, 되게 시끄럽네. 여보세요? 고복수 씨. 네. 고복수 씨 애인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. 안용병원 수술실로 오세요. 떠나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기억들 닿을 수 없는